오늘은 현 시점에서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이 우리가 뭐 이제 가격이 너무 많다, 너무 비싸다, 이제 뭐 이런 인식들도 있으신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혼란한 시장 속에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과연 어디가 있을까 이런 곳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현재 현 상황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서울 아파트 매물이 6만 건 쌓였다. 그래서 6만 건이나 쌓였는데 실제로 거래는 어때요? 4월에는 1,600건, 그다음에 6월에는 2,000건 미만이다. 그래서 매물은 많이 쌓여 있는데 거래가 정말 거래 절벽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17억 정도의 신고가를 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매물 내놓는 게 보면은 뭐 17억 5천, 뭐 18억. 지금 현재 뭐 주식도 떨어지고 코인도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거의 최고가에 인접한 금액의 매물들이 나오면은 살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거래 매물들이 6만 건이나 쌓여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래들은 거의 없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매물도 쌓여가고 있는 과정에 그래도 상승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곳들이 지금 어느 곳들이냐 봤더니 첫 번째로는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서울 재개발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무난하게 이렇게 순행 중이다. 그래서 입주 완료, 뭐 조합을 설립 인가 성공, 그다음에 뭐 민간 재개발 준비하면서 이렇게 재개발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이렇게 순항 중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강남, 자 그래서 특히나 강남 집값은 우리가 강남 서초는 지금 벌써 신고가를 또 썼어요. 송파 빼고 강남 서초는 지금도 신고가를 쓰고 있다. 부동산이 전체는 하락하고 있지만 지금도 상승하고 있는 곳이 어디다? 이런 재개발, 그다음에 강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토지입니다.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오르고 있다? 세종시 땅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아파트가 거래가 절벽인 상황에서도 이런 재개발, 그다음에 강남 3구, 그다음에 이런 토지 같은 경우가 일부분 오르는 지역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르는 지역, 저희 이제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오르는 부동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봤더니 우리 서울 재개발은 지금 현재 어때요? 우리가 이제 금액 들어가려면 최소 5억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대가 조금 나에게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뭐 강남 집값은 없답니까? 뭐 20억, 30억, 40억. 이것도 실제적으로 조금 접근하기가 지금은 어렵다. 물론 자금대가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내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면 다른 쪽으로 투자를 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승률 전국 최고인 세종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이 토지를 생각했을 때 땅값이니까 땅은 비싸다. 땅은 비싸겠죠. 비싸지만 뭐 10억, 20억 있어야 된다. 자, 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세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액으로도 뭐 5천에서 이렇게 2억 미만으로도 우리가 투자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오늘 이런 재개발, 5억 이상 필요한 재개발, 그다음에 강남, 30억, 40억 내 자금은 좀 무리야. 그러면 내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 세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이런 땅입니다. 땅.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토지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땅이 아닙니다. 땅이 아니라 이렇게 개발지 주변입니다. 우리가 항상 뭐 뉴스 기사나 이제 뭐 신문을 보시면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땅을 사놨습니다. 땅을 사놨어요. 뭐 어디 이제 뭐 민주나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땅을 사놨는데 갑자기 땅을 사놓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돼버려요. 이 땅이 그냥 사놨는데 개발이 돼버려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쓰여있어요? 셀프 개발. 내가 땅을 미리 사놓고 그거를 개발을 해버린다. 그럼 당연히 수익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개발이 돼서 내가 그 안에 미리 들어가 있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뭐 정말 정보가 있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하셔야 될 부분도 뭐냐면은 이렇게 개발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그 주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개발지라고 하고요. 이런 개발이 되는 곳은 그리고 이 개발지 주변 지가도 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개발이 될 때 이런 주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기사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1만 평 개발하면은 주변 10만 평이 들썩인다. 그래서 어느 곳이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그 주변까지 지가가 오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배, 20배 뛰는 건 기본. 그래서 진짜 꾼들은 어디를 산다? 개발지 주변을 산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항상 우리가 어떠한 개발이 있을 때 어디에 개발이 일어난다? 그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 미리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입지 괜찮은 곳에 우리가 소액 투자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근데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농지법이 강화가 됐어요. 왜? 이제 평택이나 어디 신도시 같은 경우 이런 농지들을 개발을 하니까 농지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농지를 샀어요. 농지를 사려고 해요. 그럼 농지 주변에 내 실제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거를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뭐예요? 이러한 자금들이 어디서 나왔나 자금 조달 계획서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신분 확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게 농지 투자, 그다음에 농지 지분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거죠. 하남 같은 경우도 이 농지 한 필지를 샀을 때 소유를 7인 이하로 제한한다. 그래서 어떠한 땅이 있습니다. 필지라고 하죠. 이런 필지에 지분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7인 이하로 제한을 걸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농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농지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농사 지으라는 말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만 투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러한 농지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렵다. 투자 자체가 어렵다. 굳이 국가가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지는 어려운 부분이니 농지는 좀 패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개발이 되는 지역을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되게 오래 걸린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10년, 20년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 적절한 토지 투자의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땅값이 오르는 경우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로 여기 원형지일 때 땅입니다. 그래서 원형지라 하면 그냥 논밭, 그냥 시골 땅. 그래서 그걸 원형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시골 땅에 어떠한 발표가 일어나요? 개발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일어나면은 당연히 땅값이 오르겠죠. 그래서 최고점을 찍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사례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덕국제 신도시, 그다음에 화성의 송산 그린시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논이라든지 뭐 임야 갖고 있던 분들이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땅값이 치솟습니다. 치솟아서 올라가요. 그래서 땅값이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항상 이런 개발이 있을 때는 뭐냐면은 난항을 겪습니다. 뭐 악재가 터지거나. 자, 그래서 뭐예요?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결국에 무산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보통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송산그린시티가 이제 여기에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들어간다 하면서 땅값이 오르지만 이러한 난항들로 인해서 가격이 한번 떨어집니다. 자, 고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고덕 같은 경우도 삼성 들어간다, 뭐 고덕 신도시 개발한다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어떤 난항들이 있다? 이 고덕 삼성 3단도 이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 그런 문제 때문에 인해서 의견 차를 보임으로 인해서 이게 살짝 딜레이가 됐어요. 딜레이가 되면서 땅값이 이렇게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악재 기사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땅값이 좀 떨어지죠. 자, 그래서 이 땅값이 많이 떨어지고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발표 났을 때 들어가신 분들, 자, 그러면 공사 시작까지 뭐 10년, 20년 기다릴 수도 있어요. 단기적인 이유로 뭐냐면 우리가 새만금 아시죠? 새만금도 발표하고 나니까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기다린 시간만 거의 20년, 30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이제 장기 투자로 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언제 들어가야 되냐? 우리가 공사가 시작하면은 땅값이 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 시작 전에 들어가거나 공사가 시작했을 때 조금 올랐더라도 이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발표 났을 때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은 꼭지에 물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뭐 악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좀 딜레이 됐을 때는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실제로 공사가 시작하기 전 그다음에 시작하고 바로 앞선 타이밍에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단기 2년 이내에 빠른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께서도 내가 땅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게 발표가 나고 발표가 났다라고 해서 들어가시면 그때 내가 꼭지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공사 시작을 포인트로 보시고 앞, 그다음에 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을 포인트로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5천만 원에서 2억 소액 투자 가능 개발지는 딱 세 개만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보다 국가의 정책을 확인하셔라. 그래서 개발이 집중되는 곳 우리가 항상 주변에 가야 된다.
개발이 되는 곳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일어나고 공사가 앞으로 시작될 곳 주변으로 우리가 가셔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성장하는 지역. 항상 이 토지라는 경우는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인구가 늘어나야지 그 인프라 개발을 합니다. 뭐 도시 개발을 하던 일자리를 넣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인구가 떨어지는 지역이 아니라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성장하는 지역을 택해야 된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교통과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좋아지거나 늘어나는 곳.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획기적으로 좀 좋아져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변화의 크기입니다. 그 변화의 크기가 작으면 내 수익도 적고 변화의 크기가 크면은 내 수익도 많다. 이걸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국가 공약을 확인해보자. 자, 이번에 4월 27일, 지금 5월 27일이죠. 딱 한 달 됐습니다. 그때 나온 균형발전 지역 공약입니다. 그래서 서울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을 골고루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키자라고 해서 나온 공약이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세종에 특히나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운영, 그다음에 국회 세종을사당 조기 건립. 그래서 2027년도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시작을 막 했고요. 그래서 아파트값도 많이 올랐고 땅값들도 실제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러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자, 제가 포인트로 잡아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대전과 세종의 경제 자유구역 지정. 자, 그래서 이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말이 이 일자리를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기업들이 쉽게 입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제 혜택도 주고 많은 이점을 줍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국가가 진행하려고 하는 게 메가시티 국가 3단 조성. 그래서 국가에서 현재 평택에 있는 삼성 이후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산업단지를 앞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일자리가 들어가는 부분에 한번 포인트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인구가 과연 늘어나는 지역인가 빠지는 지역인가. 그래서 세종시 인구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자, 2012년도 11만이었어요. 그래서 출범 이후로 지금 2020년에 38만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3.8배나 증가했는데 앞으로 또 우리가 얼마나 증가할지 세종시에선 어떤 인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봤는데 자,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2015년도에 25만, 그다음에 2020년도에 40만, 그럼 2030년도에 80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수치이지만 앞으로 세종시 인구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인프라가 들어오고 일자리를 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종시가 올해 40만 명을 넘긴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세종시는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제 그런 도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이 가장 좋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에서 다 올랐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동탄, 판교, 평택, 경부고속도로 지나는 라인에서 도시가 있는 부분은 다 올랐다. 근데 현재 제2경부고속도로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제2경부고속도로가 구리에서 이 세종까지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면은 구리에서 안성 구간까지는 완성이 되고 이제 곧 개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성에서 세종 구간까지는 2024년 6월에 개통이어서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용인 같은 경우도 뭐 SK 하이닉스랑 같이 들어가면서 지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 이 안성 같은 경우도 지가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완성이 되기까지 아직 이 세종까지 요 라인에서 우리가 기회를 한번 잡아볼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마지막 제2경부고속도로의 마지막 부분인 세종에 이제 모든 인프라가 몰리고 일자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면서 자, 뭐가 들어가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가시티 국가산업단지. 그래서 그 스마트 산업단지를 어떻게 키우겠다? 제2 판교로 키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시는 게 제2의 판교는 어딘가? 제2의 평택은 어딘가?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을 찾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세종의 국가가 이제 대규모로 판교로 키우겠다라며 여의도 크기의 일자리를 지금 현재 넣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부동산 소액 투자에 관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위치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세종까지, 그래서 이쪽이 IC가 생기는 분기점이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산업단지가 이렇게 세종 바로 위에 여기 대상지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2경부고속도로가 뚫리고 그다음에 메가시티 국가산업단지가 곧 착공을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아까 말씀드렸던 항상 발표만 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 공사할 때 앞, 그다음에 공사가 막 착공했을 때 그 뒤, 앞뒤 전후에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셔야지 빠른 단기적인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대상지와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3기 신도시 등 올해 토지 보상금이 32조 원이 풀립니다. 이제 그중에서도 이 조치원에도 3기 신도시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금액들이 다 이쪽에 풀립니다. 그래서 32조 원 중에서 일부 금액이 보상이 풀리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땅들을 갖고 계시거나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수혜를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뭐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아파트에서 지금 현재 돈이 몰리고 있다. 자, 이 땅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땅이라기보다 이러한 개발이 일어나는 개발지는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일반적인 땅을 우리가 구매했을 때 잘못 사게 되면 10년, 20년, 30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서울 거주자분들이 토지 원정 투자를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고 하고 있다. 그래서 11년 만에 최다였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아파트 주택시장이 어려운 와중에 많은 분들이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10년, 20년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투자는 독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시간이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소액으로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빠른 곳이 어디냐? 특히나 국가가 대규모로 진행하는 지역에 관심을 가져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진행하고 대규모로 진행하면 확실하고 안전한 부분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노후 준비와 이렇게 자녀 집 마련을 위한 소액 투자로 목돈은 우리가 또 마련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항상 전문가에게 여쭤보시고 제가 드린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님도 행복하게 부동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